그러면 계열별 차등 등등 등록금을 내고 있는 미술대학이나 본과대학 포함해서 본교 등록금과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네. 공약에 제시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차등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실 계획이신가요? 잠시만요. 어, 일단은 질문. 내용대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책정 산출 근거가 사실은 안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이제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학 알림에 가면 산출 근거로 총 교육비 뭐 그리고 뭐 산학회계 그리고 뭐 이제 도서 구입비 다음에 기계 구입비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사실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만 그게 학생들에게 체감으로 와닿지 않나? 않지 않나? 그리고 기계고입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인문 계열이나 뭐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 기계를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 기계고입 매입비가 그쪽에는 많이 책정이 사실 안돼 있어요. 홍익대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도 따르면.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열별로 차등 이제 즉그 산출 근거, 책정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의문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차등 등록금에 대한 환원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네? 아니면 그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네 그 폐지를 통해서 인하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 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 합의가 사실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차등, 이제, 책정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도, 이제, 뭐, 그, 다른, 다른 계열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실험시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된 산출 근거에 맞춰서 된 건지, 아니면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는 의문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험시비 책정 금액이 전체 차등 등록금 분에 너무 사실 작게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laughs> 네 의문 제기를 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차등 아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근거가 있, 제대로 된 근거에 알아서 내야 되고 실제로 낸 만큼 또 환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